문제다리는 신혜선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22년도 2회 해석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4가지 쓰시오. 직무 분석 방법은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그리고 데이컨법에서 최비대라고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 최초 분석법은 다시 6개로 나눠져요.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그리고 설문지법,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그래서 면관체 설록증 이렇게 6가지로 나눠주는데 이 6번째에 있는 중요사건 기법이 다른 표현으로 결정적 사건법이라고 해요. 중요사건법이라는 이 명칭을 잘 기억하시면 단점도 곧바로 쓸 수가 있어요. 중요사건 기법, 결정적 사건법이니까 일상적인 사건들, 즉 일상적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은 배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부터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외우죠.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까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이 왜곡돼서 기술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개 쉽게 외워졌죠. 예전 시험에는 이렇게 3개 정도 쓰는 게 주로 출제됐는데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네 번째,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2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우리가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10개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외우기 편한 걸로 6가지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등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에 의한 배당금이나 주식 투자에 의한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 네 번째,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기 집에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나 여섯 번째,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일곱 번째, 시민봉사활동 등 무급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여덟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아홉 번째, 수용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열 번째,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 등 이런 불법적 활동의 경우에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3번, 형태주의 상대의 목표를 6가지 쓰시오 했는데 예전 시험에서는 형태주의 상대의 목표 3가지에서 형, 자자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 3개에다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주의 상대의 목표 형, 자자잠, 자자, 잠 좀 이런 거죠.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려서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 번째, 내담자가 실존적 상황에 열려있는 자세를 갖도록 도와준다. 여섯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번,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확장해 보기 보시면 심리 검사 해석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에요. 심리 검사 해석 시 주의사항. 그런데 제시된 문제는 심리 검사 중에서도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확장해 보기에 심리 검사 해석 시 주의사항하고 유사해요. 어떤 내담자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 걸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통보할 것이냐.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죠? 두 번째, 적절한 해석.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어느 정도 뭐 살짝 있다라는 이런 적절한 해석을 담은 설명과 전달해야지 그냥 막바로 그냥 당신은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내담자 다시 말해서 변명하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요. 검사 결과를 내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여섯 번째, 타인에게 검사 결과가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한다. 이 중에서 네 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5번. 한국 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 직업 정보 중 직무 기능에서 사람의 세부 사항 5개를 쓰시어 있는데 직무 기능은 TPT예요. 데이터, 피플, 씽즈에서 사람, 자료, 사람, 사물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 3회 시험에 D, 데이터에 대한 게 나왔고요. 22년도 이후에 지금 이 사람의 세부 사항 나와 있고 3회 차에 씽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해 보게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사람의 세부 사항이요.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자협, 교감이에요. 그다음에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 오설 말서예요. 자협, 교감, 오설 말서, 자협, 교감, 오설 말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쉽게 사람의 세부 사항 쓸수 있어요. 6번.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자질을 5가지를 쓰시오. 상식선에서 쓰면 되는데요. 뭐 내담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죠. 또 직업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1번. 첫 번째 직업 상담의 자질 중에서 내담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죠. 그리고 배려하는 자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진로 발달과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직업 정보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력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직업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내담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장해 보기 위해서 스트롱과 슈미트가 제시한 상담사가 갖춰야 될 특성에 대해서 전문성, 신뢰성, 매력, 전신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7번. 갤럽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 결정의 8단계 중에서 27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목표의식 19년도 1회, 3회 영어프 나온 적이 있어요. 목표의식 뭐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목정 대대대 가의평 목정 대대대 가의평에서 갤럽트의 진로 의사 결정 8단계는 목정 대대대 가의평 이렇게요. 그래서 목표시 설명은 쉬워요. 설명하는 건안 나왔고요. 이런 키워드 쓰는 것만 나왔어요. 제목만. 목표의식, 정보수집. 설명은 뭐 쉽죠. 목표의식은 목표를 확립한다. 정보수집은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거죠. 대안 열고,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가치평가 의사결정, 평가 및 재투입. 그래서 목정 대대대 가의평. 8번에 100의 인지적 상담에서 인지적 오류 네 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이100 정확한 명칭은 아론백이에요. 이 아론백이라는 인물은요 인지치료의 대가이면서요 우울증 치료의 전문가예요. 그가 제시한 인지적 오류 일단 기본적인 8개는요 임잘 개선 과잉가긍 임의적 추론, 잘못된 명명,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 과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과장 및 축소, 긍정 격화 이렇게 8개는 들수 있어요. 그 중에서 임의적 추론, 다른 말로 자의적 추론, 자기 마음대로 추론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요즘 다소 전화가 뜸하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나로부터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명명이에요. 극히 드문 일을 근거로 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 어쩌다가 내가 처음으로 늦게 지각을 했어. 근데 담탱이한테 마침 딱 걸렸는데 그 담탱이가 나의 별명을 지각대장으로 붙여버린 거죠. 개인화는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을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친구가 교통사고 난걸 갖고서 아,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가 신경 쓰게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선택적 추상화, 상황의 긍정적 양상은 여과시키고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문다. 친구가 자신의 나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딱 제시했는데 걔가 말한 장점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단점에만 꽂혀갖고 이 새끼 지가 뭔데 나를 뭐 이렇게 평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선택적 추상화예요. 과일반화는 한두 가지의 고립된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서로 관계없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기말고사 시험에서 1교시 시험에 국어 시험을 망쳤어 하니까 생각에 아, 난 이번 기말고사 모든 과목의 시험을 다 망칠 것 같아. 이렇게 적용시켜버리는 거 과도한 일반화, 과일반화고요. 이분법적 사고, 다른 말로 흑백 논리라고 하는데 어떤 현상은 흑과 백의 두 가지 종류로만 보고 중간 지대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보는 거죠. 과장면 축소, 사건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특정 의미를 과대 또는 축소하는 거야. 경기가 끝나네. 운동선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오늘 홈런 치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면은 아, 저운 좋게 제가 원하는 구질이 들어와서 홈런을 치게 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긍정 격화는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부정적 경험으로 전환하거나 격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나의 선행에 대해서 친구가 칭찬을 하자 아, 저 친구는 원래 착해서 남 칭찬을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 격화예요. 그래서 백의 인지적 오류 8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뭐 철저하게 뭐 6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임자일개선 과이강응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확장해 보기에 백의 인지 행동적 상담이라고 해서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 정언행이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9번.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4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은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두 번째,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 문제 또는 변별 진단이라고 돼요. 1차, 2차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첫 번째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다. 직업 무선택이자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음에도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 미선택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다른 말로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해요. 직업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서 타인에게서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에요.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는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 적성이 부족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쉽죠?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에요. 지금 4번 내용 이거는요, 1차 필기 보기 지문에 출제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추정률이 아주 높은 것이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주관식은요, 출제자에 따라서 정답으로 채점할 수도 있고 오답으로 채점할 수도 있는데 지금 2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은 객관식 지문에서 이렇게 제시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정확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0번에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으로서 A, B, C, D, E, F 모델의 의미를 쓰시오. 아, 지금 이거 아리비치 상담은요, 홀랜드와 더불어서 가장 2차 실기에 많이 나온 유형의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의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A, B, C, D, E, F의 기본 개념에 대한 시험 문제와 지금 10번과처럼 또 하나는 우리 1회 때 풀어봤던 것처럼 이 A, B, C, D, E, F의 응용문제로서 RBT의 응용문제로서 나오기도 하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해서 철저하게 파악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 선행사건이요. Activating Event이요.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게 선행사건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김 씨가 뭐 실직을 했다 하면은 그 실직이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겠죠. B는 비합리적 신념체계 빌리프예요. 선행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체계이다. 실직한 김 씨가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무가치한 존재야. 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C는 결과요. 컨시퀀스죠.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요. 김 씨가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우울증을 느낀다든지 직업 구하려는 활동이 위축되어 있어. 구직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이런 거죠. D는 디스퓨트 논박이에요. 비합리적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실직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에요. 효과 이펙트예요. 논박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 신념을 통한 구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김 씨예요. F, 필링이에요.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감정이에요. 그 김 씨가 자신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그리고 어떤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인지, 정서적 행동상의 기본 개념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이게 응용문제 형태니까 두 개를 철저하게 모두 파악해 두셔야 돼요. 11번.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했는데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뭐 표지고차.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이렇게 제시될 수 있네요. 첫 번째 표지보차예요.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을 그래서 구했는데 이 표본의 표지보차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두 번째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인데요.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준거 측정치 타당도요. 준거 왜곡으로 인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고요. 하나 더 해놨네요. 이렇게 세 개만 쓰시면 돼요. 하나 더 범위 재현이라고 해서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이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상관계수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중에 세 개 쓰시면 되고요. 12만.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질적 측정 도구는 자카제어이라고 했어요. 자카제어.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제노그램, 역할 놀이 이렇게 해요. 이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세 개 쓰시면 되죠. 자기 효능감 척도는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 즉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 카드 분류는 직업 카드 분류예요.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 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역시 1차 필기 객관식에 나왔던 보기를 활용해서 정답을 제시했어요. 제노그램은 직업 가계도예요.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서 도표를 만드는 것이에요. 역할놀이는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줘요. 다시 한번요. 자기 효능감 척도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카드 분류,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 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제노그램,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역할놀이,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준다. 이 질적 측정 도구 작화 제역 4개 중에서 3개 쓰고 답하시면 되네요. 13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산업,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범위, 산업 분류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죠. 최근에 이 문제 유형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바짝 신경 쓰셔야 돼요.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해요. 산업활동은 각 생산 단위가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산업활동이라고 하고요.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는 건네 번째, 산업 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 집합이다. 산업 활동. 각 생산 단위가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산업 활동의 범위.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산업 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중요해요. 밑에 지금 우리가 산업 분류 기준 그리고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주된 산업 활동, 부차적 산업 활동, 보조적 활동. 최근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 7가지 사항에 대한 것이요. 매년, 매회차 거의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아래 주어진 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30세에서 50세의 고용률이요. 30세에서 50세 여기서. 고용률은 일단 생산 가능 인구수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수 2 98이 있죠? 그리고 취업자 수1685니까 2 98이 분의 1685 곱하기 100 하면 30세에서 50세의 고용률이 나올 것인데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이니까 73.4% 이렇게 나올 것이야. 계속 두드리면. 그 다음에 30, 29세 이하의 고용률과 비교해서 분석하시오 했으니까 29세 이하의 고용률을 보면은요. 생산 가능 인구수 29세 이하니까 이거 전부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취업자 예, 전부 더해요. 그래서 고용률 곱하기 100 하면 고용률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29세 이하의 고용률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0.5%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30세에서 50세 고용률은 73.4%인데 29세 이하의 고용률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걸 비교해서 분석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고용률 구하는 거 30세, 50세 고용률, 29세 이하의 고용률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30세에서 50세 사람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많기 때문에 고용 조건이 좋지 않아도 계속 일을 함으로써 고용률이 높고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수행해요. 반면에 29세 이하의 사람들은 취준생들이 많죠? 그리고 이 취준생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됨으로써 고용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15번. 노동 수요가 이렇고 시간당 임금이 이럴 때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과 근로자 수입을 계산하셔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떠오를까요? 아득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기억나시죠? 요 X축, Y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억나시죠? X축, Y축이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X축, Y축이기 때문에 얘는 X와 Y로 표시되어 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Y는 5000, 예를 든 거예요. 왜이 곡선, 이 직선이냐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y, x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x, y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p나 q를 쓸수 있어. p, q 쓰면 y 대신에 q는 5000 마이너스 2p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ld와 w를 주어져 있으니까 x 대신에 w, y 대신에 ld 이렇게 하면 이 직선은 결국 ld는 5000 마이너스 5000 마이너스 2w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x 앞에 있는 이 숫자, 얘가 직선의 기울기예요.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서도 마이너스 2로 나와요. 일단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기울기는요, x축, y축에서는요, x의 증가분 분의 y의 증가분을 기울기라고 해요. 이건 정의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걸 기울기라고 정하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x 대신에 우리가 w를 바꿨으니까, 델타 w 분의 델타 ld, 이거 기울기죠? 그리고 기울기 그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ld 이퀄 5000 마이너스 2w인데, w 대신에 그 2000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요, ld 값이 이렇게 구해지겠죠? 5000 마이너스 2 곱하기 2000이니까 ld는 그래서 1000이에요. 1000이고, w는 우리가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놓으면은, 구할 수 있어요. 일단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이요.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임금의 변동률이죠. 임금의 변동률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동률 이렇게 구해요. 임금의 변동률이라는 거는요, 원래 임금이죠. 원래 임금분의 임금의 변동분 델타 W요. 변동률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동 원래 노동수요니까 LD 하면 되고, 노동수요의 변동분이니까 델타 LD예요. 변동률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0백은 지워지기 싫다고 빽빽 소리치면서 울지만 과감하게 지워버리시면요, 결국 번분수가 남는 거예요. 번분수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번분수는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요. 델타 W 곱하기 LT가 되고요.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는 것이에요. 델타 LD 곱하기 W로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각자 이렇게 나눠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각자 나눠 쓰면은 델타 W 분의 델타 LD 곱하기 LD 분의 W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다 구했어요. 이거 저 위에 보시면은 기울기 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LD 값이 1000이라고 주어져 있죠? 10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W는 2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0 이렇게 하면 결국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그것의 절대값이란 말이에요. 절대값 씌우면 4로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이에요. 두 번째는 근로자의 수입인데요. 근로자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다가 임금, 시간당 임금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수입은 노동 공급량 LS 곱하기 시간당 임금 W 이거 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LT는 아는데 LS를 모른다라고 고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 하지 마. 옛날 노래죠, 이거. 그래서 이왜 고민하지 말라면요, LD나 LS는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 2,000원은 균형임금이에요. 균형임금이라고 뭐냐면 수요와 LD와 LS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설정된 금액이 균형임금이에요. 이 점은 결국 노동수요 LT와 LS가 같아지는 지점이잖아요. 이게 같아지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D 곱하기 균형임금 2,000원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지금 LD가 1,0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1,000 곱하기 2,000하니까 결국 근로자의 수입은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이거 이해가 되시면 그다음부터 여러 번 쓰시면서 풀이 과정을 완전히 체득해 놔야 돼요. 이게 한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더니요,
14년도에 나온 이후에 20년도 1회에 나왔죠. 그리고 또 22년도 2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업상담사 문제는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여러 번 몸에 채득해 놓으셔야 돼요.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동수의 탄력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요. 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로자의 총수입은 노동 공급량 시간당 임금인데 시간당 임금 2천원 균형 임금이므로 L 노동 공급량 LS는 노동수입이랑 LD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총수입은 2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리 검사의 사용 목적 세 가지를 쓰시오 했어요. 심리 검사의 사용 목적은요, 답안 유형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콕 쪽집게 답안이 제시되어 있는 답안 1이 좀더 외우기 좀 편해요. 그래서 심리 검사의 사용 목적은 먼저 그 자신에 대한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고요. 내담자에 대한 분류 및 진단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미래에 보일 행동이나 그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하는 데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자기 이해의 증진, 내담자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제시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좋죠? 분류 및 진단, 내담자에 관한 흥미, 성격, 적성 등의 자료를 파악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예측, 심리 검사를 통해 내담자가 미래에 보일 행동이나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7번. 심리 검사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6가지 쓰시오.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이에요. 심리 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는 1번. 첫 번째,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는 수검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새로운 기법을 표준화할 때는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심리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 심리 검사의 결과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8번, 표준화를 위해 수집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요.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완곡화라는 것은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더하거나 빼준다, 가감한다라는 것이에요. 절미법은 밑자 꼬리 밑자예요. 절자는 끊어낼 절이고요. 그래서 절미법은 검사 점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편포의 꼬리를 잘라낸다 해서 절미법이에요. 면적 환산법은 각 검사들의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 점수를 찾는다. 이게 면적 환산법이에요. 강의 드리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